오늘은 하안경 7처 9회 중에서 7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장소 극고도원에서 시작해서 그 사라림의 출림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 그러니까 기타 태자의 숲에서 나와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사라림, 부처님께서 사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인데 열반의 그런 영혼 불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시죠? 사라상수라고 들어보셨죠? 사라상수, 그 사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그런 영혼 불멸성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그 사라림으로 문수보살이 좀 모자라는 대중들을 이끌고 가서 복성이라고 하는 복복자 복성이라고 하는 동쪽에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잘 알아들었던 선제 동자가 발심해서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 그 유명한 53 선지식을 창구하는 지말법회입니다. 이렇게 입법 개품은 기수극고동원에서 기수극고동에서 설해지는 설법은 근본 법회가 되겠습니다. 기수극고동원에서 근본 법회에서 보살들은 다 알아듣지만은 성문영각 이성들 있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이런 분들은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여롱여맹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아서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래서 다시 이제 자비롭게도 지말법회를 설하게 되는데 선준누각 남쪽으로 떠나는 그때부터가 이제 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근본 법회가 되겠죠. 뿌리에서 가지가 이렇게 번져나가면 지말법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수극고동이 근본법회가 되고 기수극고동에서 한 발짝 움직이면 거기서부터는 지말법회가 됩니다. 지말법회 중에서도 복성동쪽에서 하는 얘기는 또 지말 중에서도 근본법회가 되고 그죠? 그리고 복성동쪽에서 500 우바세 우바이 500 동남동녀가 모여가지고 또 그 법문을 다 듣게 되죠. 복성에 온 사람들이 그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표자로 발심 출가자 누구죠? 선제 동자가 53선지식 하안경은 정확하게 110선지식이라고 나옵니다. 110선지식에 110성을 지나면서 그 110이라든지 선지식이라든지 110성을 지났다고 하는 것은 하안경의 사상은 10바라밀입니다. 근본 바라밀이 10가지 중에서 거기서 보시에서 보시지계 인욕정제 10바라밀이 있고 10바라밀 곱하기 10바라밀은 얼마죠? 100바라밀이 되고 근본 법회에서 110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뒤에 종이에 보면 10바라밀 수행 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우리는 만행 무궁 보현 행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죠? 10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오늘 이제 이 입법 개품이 특히 지말 법회 전체를 하안경 이제 보현 행원법 해통치기를 보현 행원을 열 가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바라밀이 되는데 이 바라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금강경에도 이제 보시 인욕 뭐 반야 바라밀 대충 이렇게 나눠 놓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바라밀을 물고 있는 걸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여기 십바라밀에 대해서 해심밀경이라든지 하엄경에서 해석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을 해놓고 특히 청량국사가 하엄경을 해석하시면서 세주묘원품 중에서 이 바라밀행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귀신론을 인용해서 귀신론의 수행신신분이 있습니다. 수행신신분을 해석하시면서 청량국사는 반드시 하엄경을 해석하시면서 무선론 귀신론을 인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귀신론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론은 오바라밀로 나오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라밀. 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거친다고 하는 것은 사마타고 관은 비파사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의 쌍수, 예, 지간 쌍수.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른들한테 많이 배워오던 게 밥상 머리에서 절에 오면 처음 배우는 게 소지간입니다. 소지간.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마하지간, 대성 마하지간 들어보셨죠?
소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 좀 적게 자라, 음식 좀 적게 먹어라, 숨 좀 헐떡거리지 마라, 이렇게 숨 쉬는 방법이라든지 그 말 줄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소지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눠드렸는데 그것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그 소지간법의 다음 시간에 그 지간 수행에 대해서 한 장을 내 따로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그 보시면은 막연하게 이제 입법 개품 이렇게 하면서 아 뭐 그냥 하원경에 도표 그리듯이 그 문자로 가듯이 이제 글자로 지식적인 건 아니다.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우리 그렇다고 그릇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릇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모난 어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뭐 문단 분석해가 여기 이렇게 저 끼 맞추고 하는 거는 우리 수행하고 요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기 속에 담겨진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그 음식물 내용 이름이 바로 뭐겠어요? 십바라밀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이 해석이 잘 안 되실까 싶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일어났어요. 하음경은 첫 구절부터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사상을 꾹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열애 현상품에서 무슨 삼매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열애장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뒤로도 열애장이란 말이 하원경에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는 향수회라고 합니다. 향수. 또 다른 말로는 연화장 세개 화장 세개 들어보셨죠? 또 다른 말로는 법계장. 열애장을 귀신놈 같은 뜻, 열애장은 열애의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법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진심자리, 일심자리, 본래 없는 이 심장을 가르쳐서 이 자성청정장을 그 열애장이라 하고 자성 열애가 무거무래라. 불생불멸의 창고, 금강장, 뭐 허공장, 지장, 무진장 이런 것들이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무진장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열애장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그와 같은 열애장에 대해서 그게 이 하음장이죠. 다른 말로는 하음장. 이제 대충 답이 싹 나오죠. 이와 같은 그 대도 안 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열애장 사상이 따로 있고 아래하식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하음경에서 열애장이란 말이 엄청 많이 언급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개성으로 내가 한 번씩 잘 하는 소리 중에서 열애장이 막 쏟아져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표출되는 대목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염도 영궁 무념처 진공의 그 자리에서 육문상방 묘유더라 이 말이야. 그죠? 그게 바로 열애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을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세계, 아 이것을 우리는 이판이라 하더라도 진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이 본래 없는 이 세계가 본래 없기 때문에 무진장 가능하다고 하는 것,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개변이 아니라 절대 없는 것이거든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라. 만약에 봤다 이러면 착각이요. 그러니까 귀신놈 같은 사람 딱 부러지게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절대 업상이라고 하는 무명업상은 없다. 본각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없다는 걸 확실히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이라 원리 미세 망령거라 조그만 티끌 하나도 눈 안에 두지 않는 금싸르기라도 두지 않는 금가루라도 두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시성정각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한다. 아 열애장이 바로 누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열애장이 열애가 단계가 있는데 이 열애가 운신을 못하는 것을 재전법신이라 합니다. 재전, 얽혀가 있다, 전자. 이것이 열애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해탈의 경지에 가면은 출전법신이라 합니다. 열애의 법신이 나와서 눈, 코, 입기로 마음껏 작용을 한다, 손발로.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러한 세계를 지금 오늘 하는 이 입법개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열애장을 운신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느냐? 보살행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원경이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 이후에 이 세간품 배웠죠. 그죠?
깨달음이 곡식 농사 짓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농사 다 짓으면은 다 나눠줘야 된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심라면이든 또 무슨 라면? 삼양라면이든 똑같은 밀가루다. 그러나 튀기는 게 다르고 굵기가 다르고 그죠? 양념이 다르다 보니까 라면이 달라 보인다. 왜 웃어요? 아, 밀가루가 똑같은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열애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이제 이치에 똑같은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거는 양념 다 다르지만 맛이 매운 것도 있고 느끼한 것도 있고 느리끼리 한 것도 있고 봉지도 다르고 그죠? 회사도 다르고 달라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원경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와 같이 나갈 때 다섯 가지를 물리해놓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차별이라고 하고 이 차별 속에 절대 평등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고 평등 속에 또 차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사 분리, 이사 명년, 무분별이라고 하는 진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해놓습니다. 때로는 성속을 막론하고 출가한 사람이든지 속가 있든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보살행에서는. 그리고 시공을 또 초월하고 성속을 초월하고 그 선악을 초월해가 있는 이 마음은 선악이 없잖아요. 생각에는 선악이 있죠. 그죠? 육조스님 첫 법문이 뭡니까? 불사선 불사하라 정당 입맛이에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어떠하냐. 마치 시간이 부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이 미국 시간도 있고 한국 시간도 있지만은 미국에도 이 시간은 없고 한국에도 이 시간은 없고 그러나 시간은 자기 장소에 처해 있는 데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본래는 없지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러나 이 모든 희로애락이 전부 뭐예요? 마음 밖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희로애락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그 마누라 존자의 마지막 개송처럼 전처실능유라 이 눈코입기가 가는 곳마다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거룩하게 내 마음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궁극에 따지고 보니까 무희영무더라 그 희로애락이 전부 없더라. 바깥에 희로애락을 따라갔다면은 우리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89구라는 대목을 이번에 배우잖아요. 그죠? 오식의 12구절, 육식의 12구절, 칠식의 12구절, 팔식의 12구절 이 12구절을 당대에 제일 뛰어났던 현장법사가 유식 30송이 너무 어려우니까 쫙 짜가지고 피부 껍데기 뺏겨내고 살 뺏겨내고 뼈다구도 추려내고 골수만 추려내온 게 법상의 89겁니다. 그죠? 우리의 이치를 바치고 있는 심리 여러분들 반드시 뭘 보고 오셔야 되겠어요? 유튜브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기 각자 성자 스님, 어른 스님 강의를 유튜브에 전부 쭉 훑어보세요. 89 강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인사 방장으로 계시던 철스님 있죠? 그 심리 그것도 그 스님 법문하신 100일 법문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능경 같은 거 어릴 때 가르칠 때 학인 스님들한테 꼭 각 선생님 능경 강의를 듣고 내 수업 들어오라 하거든요. 다 듣고 미리 예습을 다 하고 들어와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하원경도 물론 그 제자들한테는 어른 스님 거 우리 어른 스님 강의 다 듣고 수업 들어오라 이게 이제 그런데 안 듣죠. 어쩌든지 안 듣습니다. 의상 스님이 쫙 하원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짜내고 짜내고 쫙 짜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법성계라고 하는 210자를 60권 하원경을 눌러가지고 210자를 만들어놨어요. 에? 뭐처럼 3분 카레처럼 쫙 당겨가지고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유식의 모든 것을 쫙 당겨서 만들어놓은 48구절 336자가 뭡니까? 89겁니다. 규거. 예? 그러니까 그 현장법사나 구마라지바가 그 현장법사가 지금 대반야경 600권을 쫙 짜가지고 반야사상을 전해놓은 게 뭐죠? 반야신경 260자, 260넉자죠. 본문이 260넉자입니다. 왜 260넉자겠어요? 대반야경 600권 4처 16회에 설하는 품이 몇 품이겠다? 264품. 와, 이런 거 천재다, 천재. 안 본 것도 알아본. 몇 품? 264품 중에 한 글자씩 뽑아가지고
반야신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예? 그러니까 600건 다 보라니까 아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보겠다 싶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 법사는 600건을 다 번역을 하셨어요. 600건 다 번역해 놓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쫙 줄여 가지고 반야의 핵심 사상만 전달한 반야 신경만 남겨 놓은 게. 그래 공종 파상종의 대표적인 걸 쫙 줄여 놓은 게 뭡니까? 반야 신경. 법성종의 걸 하엄경을 바짝 줄여 놓은 게 법성계.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법상종의 유식 사상을 바짝 줄여 놓은 게 80규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할 때는 반야신경을 봐야 되고 묘유라고 할 때는 80규구를 봐야 됩니다. 예? 진공 묘유라 했을 때는 법성계를 참고하시는 게 상당히 불교 이론의 중심자리를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엄경을 마치면서 반야신경은 또 익히 아시는 건데 법상에 우리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상 80규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게 뭐가 있었죠? 5위 100법. 그 천진보살이 만들어 놓은 유식 30송. 그죠? 또 천진보살이 만들어 놓은 5위 100법. 그걸 갖다 쫙 줄여 놓은 게 80규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위 100법도 그날 참고해가지고 가져오시고, 그리고 혼자서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하딱지가 나든지 욕심이 나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양심에 흔들어 가지고 하늘 부귀 자기를 두드려 가지고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 모르고 무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거든. 그죠? 오늘은 거기 가는 입법 개품인데 한 구절만 하고 가겠어요. 일단은 십바라밀 보면은 요는 게 전제 조건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지말법회 간다 이 말씀이죠. 입법개품에 뭐 먼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뒤에 십바라밀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놓은 게 있죠. 보입니까? 예? 그 부분만 딱 읽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7대 황제가 모셨다고 하는 절대 국사 누구죠? 청량 국사가 하엄경 속에서 십바라밀을 해석하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한 것을 하엄경 소초에서 내가 일부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엄경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놔야 아, 하엄 사상이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절에 살아요? 예, 아주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운심. 마음을 쓰는 것이 폭이 넓다 광대해서 그것을 명지위 뭐라고 한다? 포라고 한다. 철기해인이라 내 인대는 그만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시 베푸는 걸 한다. 내가 못 먹더라도 남 잘 되는 거 본다. 이게. 잠이 덥더라도 선도 터라. 나를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남 잘 되는. 내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남을 구하고 본다고 하는 것이 보현 사상의 정신이 이 보시 정신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시와 그 다음에 법시와 무예시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가사지론의 이야기를 또 모든 보살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든지 적든지 남을 위해서 내 재물을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을 쓰는 게 없지 아니하다. 다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선시일체라 먼저 남에게 베풀어 주고 본다. 후 레구자라 이거는 하엄경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늦게 와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치 여치자재라 내 재물을 취하듯이 내가 내 재물을 취하듯이 그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살이 줄 때에는 환여 타물이라 내 물건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거 물건 남의 물건 주듯이 아무 아까움 없이 준다 이 말이죠. 또 견 레구자 그런데 아무 까닭도 없이 와서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러면 경전은 이래 나왔거든. 빚 갚듯이 줘버리라 하거든. 그 사람한테 줄 게 없다 하더라도 아무 네가 내 있는 말로 그런 걸 달래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말로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형제간도 막 그래 고소고발하고 아주 악랄하게 살다가 한 세상 끝난다고 그것도 그거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엄정신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 때 아닌 때 와서 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사람을 비웃거나 또 업신 여기거나 희롱하거나 아이고 뭐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이거 노숙자 같은 게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아주
그 옛날 어른들은 우리 때는 그 우리 어릴 때를 보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뭐 때거리가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능마 하시는 이런 분들이 뭐 젊은 분들 경험 없죠. 연세 드신 분들 경험 있죠 다. 고기 끄덕거리신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라.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거지 왔다 밥 드리라 이 소리 안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손님 왔다. 손님. 나 어릴 때 아무리 봐도 손님이 아닌데 손님이라 하시더라고 어른들이. 꼭 그랬죠? 아니 그런 기억 안 나요? 아 손님이라 하죠?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그런 하음 정신이 박해가 있었느냐. 요새는 뭐 이웃집에 떡 하나 나눠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도 귀찮잖아요 지금. 이상한데. 우리 스님은 예의 하시는 거에 아주 경험이 많으신 것 같네요. 손님을 많이 맞아보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보면 하음경을 배운 거라. 그때 어른 밥상머리에서 하음경을 배운 것이죠. 하여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불령 그 마음으로 하여금 난개라. 이 난자는 붉을 난자죠. 얼굴 붉어질 난자. 그 우리 그 치문 배울 때 음매영인 독수난이라다. 선인들의 부끄러워 소매를 가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그 난자입니다. 그 사람들 하여금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고 또 빈척하지도 않다. 막 얼굴 찡그리고 대지르듯이 막 두고 차고 내 쫓아보러 이렇게 안 한다. 이게. 서안 평신하 얼굴이 착해 아이고 예예 예, 아이고 오셨어요 야자 금방 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대가 막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한대. 자 고당 구절이 제가 아주 너무 인상 깊어서 이 아집이 있는 사람들 이게 안 되거든. 얼굴이 굳어가지고 석고처럼 딱 굳어본대. 아그리빠처럼. 예 우리 대생할 때 그 아그리빠 있잖아요. 각도 있게 딱 굳어가 있잖아요. 전소 선언이라 항상 보시라고 하는 건 뭐라 해야 돼요? 전소. 자 보십시오. 이게 전소라. 아이 왔어. 먼저 웃어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을 먼저 걷는데 그게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은 저기 숨부터 몰아쉰다. 우째불라고 한번 영식하불라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전소 선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소 선언. 아 여기서. 아마는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아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을 배려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잖아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붙이고. 일본한테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지 같이 보복하고 대들고 지기서 살리자 이래가지고 그 놈들 다 하지 못했지. 이름이 왜잖아. 왜. 왜소하잖아요. 마음이 그냥 왜거든 왜. 그런 이유가 많아. 그래서 왜인가 봐. 그거하고 우리 요즘 싸워부터 야다지.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소 선언이다. 그러니까 마침내 종불 계류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푹 뭐 이렇게 재물을 쌓아놨다가 어떻게 여기서는 무죄칠시라고 남인데 못 베풀어주면 얼굴빛이라도 쫙 펴고 그죠? 아이고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다 떨어져 붙네. 누가 떡이 다 떨어져.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왔는데 떡도 모자라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때요? 아이고 내가 떡 오늘 좀 작게 했는가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떡을 갖다가 10마리 알고 100마리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평상시에 이만큼 많이 안 오지만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와가지고 떡도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아집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능력한 사람들은 떡 바로 식이라 뭐 다른 거 해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못 줘서 안달인데 그거는 아 이거 보현행이 마음에 베개가 있고 그런데 항상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이만큼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 보현행이 아니래. 이만큼이 될 줄 알았으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이 마음이 작다 보니까 지금 베풀어주는 물건이 적게 준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해가셨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현행은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요건은 뭡니까? 조건이 아니라 뭐죠? 무조건이기 때문에 연기도 없고 사제법도 없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기 때문에 무색생학 미척법 무안입이 설신이에요. 우리는 눈에 거슬리고 내 귀에 딱 맞고 입에 맞고 이래야 조건이 맞아야 합리를 하잖아요. 그죠? 원효선님 그래 얘기 안 했거든. 무리지가 질이라. 이치 아닌 것이 지극한 이치고
네가 우리의 조그만 생각머리로 그 깨치지도 못한 그 속을 딱지 머리로 얼마나 계산을 튕겨봤자 환경을 얼마나 볼 수 있고 인생을 얼마나 잘 살겠냐 이거. 병 꼬라지가 그 조그만 뚝배기에다가 뭐 태평양을 다 담으려고 달게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전부 지가 거기다 다 똑똑한 자. 태평양 바닷가 서가지고도 태평양 지 안다는 사람이 있고 바다 속에서 매번 파도를 건너가면서 태평양을 아는 사람도 있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환경도 품수만 이렇게 몇 개 쪼가리쪼가리 해가지고 도표 쪽 보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보고 환경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이 되든지 하고 환경 속을 오늘도 갔다 내일도 갔다가 달랑달랑달랑 파도치듯이 그래도 환경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씩 이렇게 개요해가지고 환경을 안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인생 자체가 모공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헤라가 영어로 문신이죠. 환경을 문신해라. 헤라 문신. 뭔 말인지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 줄 때는 어때야 되냐. 질질 흘려라고 해놨어요. 질질 이시라. 어떻게 질질. 빨리빨리. 그렇죠. 우물쭈물 하지 말고 줄 때는 언제 줘야 된다. 적시에. 적시에. 모든 거는 적시에. 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발 뭘 하지 마라. 불축치시하라. 꾹꾹 쌓아놨다가 베풀어 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게 이제 하음의 요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만 중생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보시바라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법시도 아니고 무예시도 아니고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시. 재물이 없으면은 법도 무예시도 전부 다 사기치가 가식지인 거죠. 빵이 필요한 사람한테 빵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위, 제, 보살이. 말하자면은 모든 보살은 진짜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불어, 뭐뭐 하지 말아라. 장시, 오랫동안 점점 축집해가지고 재산을 쫙 못다 놨다가, 그죠? 치다 재물에가 재물을 많이 못다 놨다가 연후에 돈시라. 그런 뒤에 한꺼번에 베푼다. 그거는 보살행위, 범죄행위라고 적어놨어요. 견, 적집, 시하면은, 기시는 뭐다? 유죄다. 그려놨죠? 그거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견수, 어당함을 따라서 득시 바로 베풀어줘야 된다. 그 베푸는 것은 뭐다? 무죄가 된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죽을 때 되면 뭐 다 사회 한원 한다든지 이거는 보살행도 아니다. 언제? 지금 즉시. 그런데 이건 뭐 상당히 우리도 이제 노후도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다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물을 베풀어 주기 힘들면 뭐마저도 생각해야 돼요. 베풀어 주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생각마저 못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생각해가지고 재물을 손해 안 보거든요. 아, 저 사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까지 요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안 주더라도 이해가세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았을 때 지금 입법개품 이런 대목들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하고 전부 다 처음 보는 남남선지식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래청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일회용 종이컵보다도 못하게 일생 동안 살다 간다고. 참 웃기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예? 이 소중한 이 인생을 인신 난득이요 불법 난복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래 돼버렸는지. 그래도 우리 며칠이라도 모여가지고 이 시대의 작은 메아리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순간에 이런 대학원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음 노래를 한번 함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했더니 내가 보기엔 3분이 맥시멈 같아. 외우는 게 3분.
3분 카레 만들듯이 하은경도 3분에 익히고 또 3분에 읽히고 그죠? 입법개편도 20권 만들어놓으니까 얼마나 힘드노. 3분만 배우면 입법개편 다 배우도록 만들고 그러놓으면 사람들이 한편 한편 안 보겠나 이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장한 얘기는 끝났고 여기 모든 바람일행 중에 가장 밑에 터전이 되는 건 모든 집을 지을 때 사상 누각이 되지 않고 기초를 다지는 건 뭐다? 보시 바람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시다. 예? 그 다음에 무예시, 법시는 능력 따라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고, 그죠? 제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의식주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래서 보시, 우리가 저게, 그, 보시, 직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직에부터는 종교 아니냐, 종교 바뀌냐, 불교 아니냐, 바뀌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원경에서는 근본 계율은 뭡니까? 삼치, 정계입니다. 섭유리계, 섭중생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래 되죠. 그죠? 그 삼치정계가 기본 계율이 되고 그 계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뭐죠? 정식적으로 제자냐 아니냐 이렇게 가름을 하잖아요. 세속오계, 출가식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안팎이 없이 다 초월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불자가 됐든 안 됐든 이거 상관없잖아요. 내하고 맞 보시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 하암 사상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보시는 이런 믿음이 뭐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 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연민의 대자 대비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이 시대에 그 어쨌든 안 되면 그 마음 약해. 불교 방송 보면 꼭 눌러야 돼. ARS.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 번씩 누르든지 뭘 하시든지.